밝게 켜. 어우, 지금 밤에 한수 나왔어요. 지금. 낚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어제 저녁에 대물을 한두번 정도 걸었다가 터트려서 잘 잡아서 어제 대물을 좀 여러 번 터트려서 대물 한번 걸어보려고 지금 가는데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강행을 해서 가서 한번 대물을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비 온다는 걸 짱은 없이 올 욕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너무 많이 온다, 비가. 일단은 갈대를, 전에 좀 갈대 작업이 좀덜 돼서 갈대 작업을 좀 해놓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툼대 뽑고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갈대 작업이 일단은 갈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어요. 계속 오네요. 너무 많이 오네. 원래 비 왔다 갔다 하면 멈춰도. 비 왔다가 멈춰도. 일단 난좀 어두워질 때 한번 해봐요. 촉발지 아주. 그때 생각나네. 저 이거보단 조금 들었거든? 그때 큰거 걸었을 때가. 밤에 혼자 그러고 있는데, 야, 섬찟하기도 하더라고. 저거 잡으러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같이 이지 무엇을 죽었는지도 모를 텐데, 씨. 그 갈대 숲에 들어와 있는데 혼자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안 들어갔어. 이게 비가 와서 어떨라나 모르겠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면은 입질 한 20번 이상 받았는데, 씨, 아무리 못 잡아도, 응? 한 대여섯 마리 잡았을 거 아니야? 접사리 할때 아주 어려워. 아,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상관없어. 나도 이제 미끼, 이거 나도 미끼 갈아야겠다. 그렇게 껴? 중간에? 등 꼽은 거 아니야? 봐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옆으로? 고기 가장 많이. 아, 그래? 나도 바꿔 끼워야겠다. 뼈 절대 부르면 아니, 나는 뼈는 안 건드리지. 뼈 건들면 일찍 죽어서 안 돼. 아, 내가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비가 너무 오는데. 비가 너무 온다. 야, 이건 아니다. 날씨가 떠나려 왔어 이만큼. 너무 온다, 너무 와. 깐죽깐죽 건들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아요, 여기. 건드려. 아까보다 더 많이 건드려.
2번 입질 왔어요. 빨랐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래. 얼른 날라갔지? 빨라, 빠른 거냐? 빠른 거 아닌데? 그런 거 까야죠. 깐 거야. 그런 거 까야 빠른 거야. 야, 씨. 거기에서만 입질 오는 말. 이거 스타트 뒤에. 잠깐만, 여기 큰 거 볼게. 야, 이거 무조건 까는 건데? 아, 네. 늦은 거 아니잖아. 아, 늦은 거 아니야. 아, 빨리 나네. 처음 받았는데. 쬐끄만 건 봐. 작은 건가? 이야, 정말 열 받는다. 어떻게 된 게요? 반대로, 반대로. 야, 바람이 바뀌었다. 별보는 나도 왔다. 가던 놈은 100% 가는 건데, 야, 희한하. 어제 왔다가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와서 허참질 딱 한번 하고서 여기서 좀 철수를 했는데 오늘은 좀 측정을 하고 왔어요. 좀 얼마나 큰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낚싯대는 미리 편성을 해놨고 좀 멘트를 나중에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낚싯대 편성은 6대를 했고요. 180짜리 솔리드 통대로 해서 미끼는 미꾸라지 그리고 참붕어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번 12시 이전까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오, 한다니까. 오, 크다. 갔어. 아, 이제 입질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애들한테는 키고서 일로 보여줘야지. 밝게 키워. 오, 지금 밤에 한 수 나왔어요. 지금 한 10시? 11시? 12시 정도 됐는데 입질이 전혀 없다가 오, 씨알 좋은데요? 지금 한 수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야, 얼굴 봤다 그래도. 야, 씨. 이제 입질 들어오는구만.